네,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. 소방청장님, 네. 10월 29일이 다가옵니다. 네. 무슨 날인지 잘 기억하시죠? 네, 네. 네, 누구도 믿기 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. 서울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고, 국가재난관리의 이런 실패의 원인에 대한 공방 속에 이 국회에서 뒤늦게서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 한계 속에 종료됐습니다. 그리고 끝내 정부 차원의 이 재난사고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맞습니까? 맞죠, 청장님? 오늘날 국회에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이 책임지지 않는 국가정부와 세상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국민들의 내리에서는 이미 많이 잊혀졌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런 국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망각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끔찍한 정신적 충격, 트라우마,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, 이런 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기보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. 국민이 그렇게 잊어도 재난의 아픔과 이 반성을 잊지 않고 이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날을 잊기는커녕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그날로부터 이 자유로워지지 못한 엄두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소방관들입니다. 영상을 한번 들어주세요.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왼쪽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되며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입니다. 이 그 참혹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입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이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현장 실패의 모든 책임을 이 소방지휘관에게 이 최성범 서장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. 경찰 특수본에서 수십 명의 소방관들을 조사하고 수사했고 특히 지난해 12월 이 최성범 서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 서부지검은 이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규모와 그 영향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. 당시 경찰 특수본은 그건 신의 영역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그 이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. 그게 벌써 10달 전입니다. 10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러나 검찰은 자기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그 신의 영역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어떤 것도 결론 내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.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소방관들은 여전히 수사의 울타리에만 갇혀 있습니다. 총장님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청장님, 지난 12월 국정조사 당시에 청장 직무 대행을 맡고 계셨죠? 네. 국정조사 당시 영상을 들어주십시오. 상황 판단에 대한 미스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?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, 유가족들 분들께 무슨 유료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. 희생자들 좀 덜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. 참사 이후에 그 누구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있는데 책임 인정하는 사람 서장님 혼자 한 명 여기 앉아 있습니다. 너무나 외로웠습니다.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. 청장님, 국정조사 당시에 이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. 이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이렇게 출석해서 눈앞에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. 청장님, 국정조사 당시에는 직무 대행 신분이셔서 쉽게 답변하진 못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소방청의 수장은
소방 조직원들을 또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또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이어진 이 수사 행태는 부당하다. 이 수사의 결론이 빨리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. 그러길 희망한다.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? 대답이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이든 서부지검이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든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그만 그분을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. 소방관으로서 더 살리지 못한 것도 이 죄라면 죄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사기관은 너무도 부당합니다.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한 소방관에게 이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이 희생의 과실이 있다고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합니다. 이제 그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. 끝내 책임을 묻겠다고 기소를 해서 차라리 재판에 넘기든 반대 결론이든 출동 직후 이날 밤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불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장에 사람을 살리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죄책감에 평생 그날을 어차피 떠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이토록 부당한 수사 상황에서 이제 그만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이게 모든 대한민국의 소방관들과 이 자리에 앉아계신 청장님의 마음도 같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. 이상입니다.